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잘 마친 것 같고 3이닝 던지면서 50개 던졌고 불펜에서 또 15개 정도 더 던지면서 저번보다도 일단 개수라든지 이닝수 이런 걸 늘리면서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당연히 많이 붙는 팀하고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뭐 상황에 맞게 뭐 게임 경기도 나갈 수 있게 되고 하겠지만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많이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. 우리 나도 그렇고 뭐 상대 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뭐 어떻게 뭐 선수들 개인마다 뭐 차이가 다르겠지만 일단 스프링 캠프 기간에는 일단 개수랑 뭐 이닝수를 늘리는 걸 초점을 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에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나는 뭐 많이 안 붙는 게 아무래도 투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. 내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 느낌인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타구가 좋은 타구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뭐 타자들한테도 물어보고 포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던질 수 있는 공을 내가 원하던 코스대로 던졌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피드백은 뭐 나중에 받는 라고 생각해. 오늘 걸크 포수가 공 받아줬었고요. 타자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랑 뭐 보비쉣, 시미엔 그리고 또 누구 쳤냐? 게레로 주니어도 쳤고 그리츠 선수도 쳤고 많이 친것 같아요. 저번에 라이브 피칭할 때도 한번 했었었고, 오늘도 한번 했는데, 뭐,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, 너무 또 어린 선수고, 보여줄 게 많은 선수기 때문에,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던질 때, 어떻게 끌고 가느냐인 것 같은데, 뭐, 일단 서로의 호흡은 뭐두번 맞췄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뭐 일단 아쉽죠. 아쉽고 그래도 일단 여기서 거의 20년 동안을 여기서만 했었는데 가서 일단 또 적응해야 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물론 뭐 최고참이겠지만 일단 또 빨리 한국 야구에도 또 적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몇년더 여기서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 뭐 지만이도 뭐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은 당연히 신수형처럼의 길을 밟는 거기 때문에 뭐 지만이도 그렇고 아직 저도 그렇고 아직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이후에 생각을 할 부분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삼진을 많이 잡는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삼진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 일단 제가 일단 땅볼 타구랑 이런 약한 타구를 많이 만드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준비하는 기간도 좀 달랐었고 좀 중간에 또 코로나로 중단이 된 이후로 좀 몸 만드는 데에서도 달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재고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런 거 빼고는 뭐 지금까지도 내가 막 스트레스 삼진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래도 한 100개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뭐 이닝수도 뭐 6이닝에서 7이닝 사이 정도까지는 던지고 시즌에 들어가야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준비하는 기간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시범 경기 마지막까지 해서 그렇게 잘 준비될 것 같아요.